너 무슨 대회 했다고? 디자인 씽킹. 디자인 씽킹? 뭐 하는 건데? 그리고 막 창의적 사고력을 이용해서 재미로운 네? 이용해서 주제는 물이랑 물의 위생 물의 위생 관련된 거랑 그 내가 이거 뭐지? 지속 가능한 발전 지가 이렇게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이 바뀌었대요. 원래는 환경만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경제랑 환경이랑 뭐 세 가지 하나 돼 있었는데 뭐 하여튼 세 가지 다 충족시켜야 되는 걸 봤었을 때 그거 해갖고 다음 시즌에서 하나 만들어서 냈어요. 정말 과거애들 한 거 봤는데 과거애들 막 이상한 거 무슨 이상한 음식 같은 거 나왔거든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고릴라 자랑춤만 한 거야? 그러니까 아유 걔네 보면 우리가 과학 뭔가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디자인인데 왜 저래? 그렇죠. 아, 잘못했다 뭐. 아씨야 이거 우리 약간 조심 같은 내려서 근데 딱 그렇게 하니까 밥줄 접근하니까 글씨 이거 쪽에 사람 우리 저희는 문따기들답게 종지접근을 접근했거든요. 환경 해갖고 과대 포장을 줄이는 거 해갖고 과대 그 케이블 제 이어폰 있잖아요. 이어폰 그 파는 게 종이 상자로 돼 있잖아요. 그걸 그 종이 상자를 플라스틱 틀로 또 고정시켜 놓잖아요. 그걸 플라스틱 틀 없애는 걸 저희가 했거든요. 시제품까지 대충 만들어서 했어요. 그리고 그래갖고 시골 같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서 했는데 저희가 최소 안 먹었더라고요. 아 처음에 상 발표하는데 아 당연히 그 다 주는 장려상 다 준단 말이에요. 장려상 부분에서 저 이름이 나와야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아 이제 우리 나가 준비한 상에서 딱 있었는데 안 나와 저희 우리 모시면서 또 그다음 우수상 일단 우수상에 나오겠지 않아서 딱 있었어요. 우수상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야 우리 상 안 나오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도 우수상 안 주는 거야 이러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최우수상 고마웠네. 오스카 아, 대단하다. 오케이, 됐습니다. 4번부터 하면 되겠죠? 네. More than 4 years ago, psychologists 어쩌고저쩌고 에스칼로마 carried out what has become a classic study of the play behaviors of 108 infants and their mothers. 일단 뭔 소리입니까? 40년 더 이전에 심리학자 실비 아스카라는 실어 날랐다. 그 128명의 애기들의 그 놀이 활동들에 대한 클래식 연구를 해왔다. 그리고 그들의 엄마들과 오케이. 그래서 캐리아웃에 대한 얘기? 싫어 나르다. 생각을 싫어 나르다. 수행하다. 뭐 싫어 나르다 싫어 나르다. 수행하다. 임무를 수행하다. 일을 해내다. What? 관계사 what? 그러면 해석이 좀 이상하잖아. 40년 전에 심리학자 실빌 뭐 어쩌고 좀 에스카 뭐 이 사람이 수행했다. 무엇을 그것을 수행했다. 그걸 해냈단 말이야. 그거 뭐 된 거죠. 된 거 뭐가 된 거. 고전적 연구가 된 건가? 고전적 연구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어떤 연구의 표준이 됐다고. 고전적 연구란 얘기는 물론 옛날 거라는 얘기도 되지만 어떤 스탠더드라이즈에 대해서 어떤 표준화된 연구를 했단 말입니다. 뭐 놀이 행동, 뭐의 128명의 갓 태어난 아기들과 그리고 그들의 뭐 엄마를 대상으로 한 엄마들의 놀이 행동에 대한 연구
연구인데 어떤 고전적 연구가 된 것을 수행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업이 뭐고 사이코로지스트고 뭘 연구했다? 플레이 리허블스를 했는데 이 사람이 수행한 테이드 아웃 한 것이 뭐가 됐다? 클래식한 스터디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업적을 이제 뭐 어떤 뭔가를 연구를 했다고 했으니까 연구 결과 뭐 업적 같은 걸 얘기할 때 나오겠죠. Her major finding was that even if the infants had a large variety of toys to play with, the sensory motor play of babies playing alone was less than sustained than that was that of babies who had other to interact with. 뭐? 그녀의 주요한 발견은 DDR였다. 그 감각 운동의 놀이 아이들의 감각 운동의 놀이 혼자 하는 그러한 놀이는 덜 지속된다. 그 어른과 상호작용하면서 하는 놀이하는 아이보다 덜 지속된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다. 네, 그때에 대한 얘기 뭐 잘 했고요. 그다음에 a large variety of 매우 다양한 very various의 뜻이죠. 네, very various toys. To play with에 대한 얘기 뭐 누구와 놀다 함께 놀다. 그거의 플레이 위스 내가 물었겠냐? 투 플레이 위스 사는 얘기. 형용사적으로 묶어. 그 다음에 센서리 모터가 뭔데? 감각 운동이라고 밑에 나와있어요. 밑에 나와있는 그게 뭐냐? 막 만지고 짚고 그런 거 아니야? 플레이에 대한 얘기. 플레이는 놀이. 아, 플레이인. 현재 분사.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was에 대한 얘기. 시제일치. 시제일치. 또. 또 센서리 모터 플레이가 주어라서. 오케이. 그다음에 서스테인에 대한 얘기. 지속된. 서스테인드 말고 서스테인에 대한 얘기. 지속하다. 오케이. 그러면 센서리 모터 플레이 was less sustained 이 말이지. 네. 오케이. 그러면 이 센서리 모터 플레이 was less sustained의 뜻은 운동 감각 놀이가 덜 지속된다, 덜 지속됐다 라는 얘기는 놀이가 쭉 이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누구의 혼자 노는 아이들의 센서리 모터 플레이가 덜 지속됐다. 애가 뭐 놀다가 말았다는 얘기고 대세 대한 얘기? 아, the sensory motor play of babies who have all to interact with. To interact with에 대한 얘기. 상호작용하다. 오케이. Interact의 뜻. 상호작용하다. 오케이.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 그래서 with 있어야 되는 거. Play with, interact with. 그럼 이 문장에 하고 싶은 내용을 정리하면?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혼자 노는 아이들보다 어른이랑 같이 노는 아이가 더 오랫동안 논다.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주요 발견 사항은 데디아였다. 비록 아이들이 뭘 갖고 있었지만 각 부분 장난감이 다양하게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playing alone 하는 애들은 less sustained. 혼자 노는 아이들의 운동과 놀이는 덜 지속됐다. 뭐보다 함께 놀 어른이 있는 아기들의 그 센서리 모터 플레이보다. 제가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혼자 뭘 하면 되게 뭐 당연히 지루하겠죠. 어른이 같이 놀아주면 더 재밌게 자는 것도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교군이 두 개가 있는데 혼자 노는 아이와 그 다음에 함께 놀 어른이 있는 아이를 비교했는데요.
근데 공통점도 있죠. 장난감은 다양하게 줬습니다. 다양한 장난감을 혼자 노는 아이한테도 주고 어른과 함께 노는 아이한테도 줬습니다. The mothers seem to be skilled social directors. 그래서 뭐? 어머니들은 뭐뭐인듯 보인다. 숙련된 사회적인 지도자들처럼 보인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얘기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엄마들이 보통 애들이랑 잘 놀아준다. 놀이를 하면서 뭐 해준다? 사회화되는 방법을 알려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회화된다는 게 뭔데? 다른 사람들과 잘 소통하는 걸 사회화라 하죠. 네. 그 다음에 sustained에 대한 얘기, ED에 대한 얘기. 지속돼. 네, 그래서 sensory motor play가 sustained을 하겠느냐, 당하겠느냐에 따라 보면 당연히 sensory motor play가 sustained 당해야 되는 대상이니까. 이렇게 수동형, ED형으로 해야 된다는 거, modulus sustained. 그 단어 형태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tended to adapt the play activities to the immediate needs of children by varying their own activities in response to what the children were doing. 그래서 뭐? 그들은 적응하는 경향이 있다. 그 놀이 활동들에, 즉, 그 아이들의 즉각적인 필요에 그들의 활동을 다르게 함으로써 그 아이들이 하는 활동에 대한 대답으로 그들의 아이들의 활동을 다르게 함으로써 그 아이가 즉각적으로 요구하는 걸에 적응. 그러니까 다양한 장난감을 이용해서 아이가 즉각적으로 요구하는 걸 다르게 한다. 다르게 하는 걸 적용시킨다. 텐드2에 대한 얘기. 뭐만 하는 경향이 있다. 데이에 대한 얘기. 데이는 마더즈. 마더즈 대신 또 그 다음에 어댑트에 대한 얘기. 적응하다. 오케이. 뭐랑 맨날 비교해? 어댑트. 어댑트는 뭐인데? 일양하다. 일양하다. 또는 어떤 제도 같은 것을 받아들이다. 채용하다. 어댑트는 적응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에 대한 얘기. 2는 정치성. 그래서 구조가 어댑트 A to B죠. 어댑트 A to B의 뜻은 B를 A에 적응시키다. A를 B에게 적응시키다. 어댑트 A. A가 목적어가 돼야 될 거 아니야. A를 적응시킨다. 그래서 to B는 B에게가 되는 거지. 그래서 A를 B에게 적응시킨다. The play activities를 to the immediate needs of children에게 어댑트 시켜준다. 이런 얘기죠. By varying their own activities는 뭐 소리야? 그들의 활동들을 다르게 하는 것이다. Vary에 대한 얘기. 다르게 하다. 다양화시키다. 다양화시키다. In response to 뭐뭐에 대한 대답으로 뭐뭐에 대한 반응으로써 뭐뭐에 대한 응답으로써 접사 2고요. 네. 자, what에 대한 얘기 의문사 what 관계되면서 what이죠. 아이들이 하고 있는 중인 것에 대한 반응으로써 응답으로써 아이들이 하고 있는 중인 것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 정리하면 뭔 소리? 그들의 활동들을 다르게 함으로써 놀이 활동들을 아이들의 즉각적인 요구에 맞춰서 다르게 한다. 이거 하다가 뭐 엄마가 빨래를 하고 있었어. 빨래를 하고 있다가 애들이 뭐 그게 놀이를 하는데 있어서 뭐
갑자기 뭐, 뭐 설거지가 좀 더 그 놀이에 맞는 뭐 그런 거다. 설거지를 막 바꾼단 말이에요. 엄마들이 뭐 하는 경우에 받아들이는 적응하는 경향이 있더라. 뭐를 뭐에게 그 놀이 활동을 뭐에게 아이들의 즉각적인 요구사항에 맞춰주는 경향이 있더라. 아이들이 아 나 이거 하고 싶어. 어 그래? 그럼 이렇게 해보자. 같이 놀이식으로 모함으로써 자신이 하고 있던 일을 바꿈으로써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 활동을 바꿈으로써 뭐에 대한 대답으로써 아이들이 하고 있는 어떤 놀이 활동에 대한 뭐로써 응답으로써 아이들이 뭘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자기가 하던 일을 바꿈으로써 아이들의 즉각적인 요구사항에 놀이 활동을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맞춰주는 경향이 있더라. 다음. 뭔 소리인지 모를까봐 고마운 거 나왔고. 잘 모를, 그니까 위에 말이 좀 너무 추상적이죠, 지금. 좀 쉽게 풀어주는 말 나왔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순서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잘, 뭐 좀 추상적인 얘기 나오고 구체화 시키는 말 나오고 이런 거. For example, mothers would vary the rate at which they offered new play materials and introduced variations or increased the intensity of play when the children seemed to be losing interest. 뭐? 예를 들어, 엄마들은 그 등급을 다르게 한다. 그들이 제안하는 새로운 놀이 재료들을 그리고 소개한다. variation 또는 아 또는 그 강도를 증가시키면서 놀이의 강도를 증가하면서 아이들이 흥미를 잃어갈 때 무슨 소린데? 애들이 흥미를 잃어갈 때 엄마가 새로운 놀이 장난감 놀이 그걸 소리를 시켜주거나 그 놀이의 강도를 증가시킨대. 그래서 rate에 대한 얘기? 등급. 등급? 등급일까? 그럼 would vary the rate 뭐야? Mothers would vary the rate. 등급을 다르게 하라. 등급을 다르게 하는 건데. S에 대한 얘기? 전치사. at which 거서 대상 그렇죠 이렇게 시작된 거 정도면 네. 뭐 어디서 끝났어? 플레이까지 플레이까지 아 그 밑에 플레이 왜 난 플레이 아. 오브 플레이까지 네. 여기서 끝났죠. 아하. 그 다음에 introduce에 대한 얘기 소개하다 도입하다 뭐, 단어 뜻 물었겠어요? 뭐 물론 단어 뜻도 단어 뜻은 뭐예요? 그럼? 소개하다 소개하다 도입하다 그 도입하다죠. variation 있으니까 뒤에 그 다음에 increase에 대한 얘기 증가시키다 근데 얘하고 얘를 내가 왜 물었겠어 병렬 그래 네. 뭐 그거 할 얘기 없어? 그럼 여기 생략이 뭔지를 얘기해줘야 돼 아, mothers would 그러니까 mothers would vary, mothers would introduce, mothers would increas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뭐 했었다 vary 했었고 introduce 했었고 increase 시켰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네. the intensity of play 놀이의 강도 놀이의 강도 놀이의 집중도 오케이 그 다음에 losing의 형태에 대한 얘기 왜 lost가 아니고 losing이야 애가 흥미를 잃어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능동관계에서 주어인 children하고 네. 그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여기서 그러면 이 부분 더 vary the rate vary the rate at which they offer the new play materials. 이거 해석을 다시 try 해봐.
아하. 네이트 안 떠올라요. 마땅히 안 떠올라? 그럼 그럴까봐 이 사람이 웨이트의 뜻이 다양하니까 이런 관계사를 넣어서 힌트를 주죠. 그럼 웨이트 여기다 집어넣어봐. They offered you to lay materials at late. At the rate? At the late. 그럼 at the rate가 뭐였어? They offer. 그들이 뭐했다? 엄마들이 뭐했다? 준 거지. New play materials. 뭐를? 새로운 놀이감을. 네. At the rate. 비율, 빈도. 그 뜻이 있어. 비율, 빈도. 여기에 rate의 뜻을 잘못한 얘기죠. rate의 뜻은 뜻이 되게 많아. rate 한번. 한번 같이 볼까요? 레이스 뜻이 많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속도, 비율, 로그, 세근, 그 다음에 평가하다. 평가하다. 뭐 레이팅 하면은 별점 달라는 얘기잖아. R-A-T-I-N. 다음에 좋다고 생각하다, 좋게 평가하고, 뭐, 친구 등급 내기다, 뭐뭐 할 가치가 있다. X-rated, X등급, Z-rated, 0등급. 안 좋은 거죠. 예. At any rate, 뭐 어쨌든 간에. 수고. 0등급이 되지 않나. 점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rate가 비용 뭐 이런 뜻일 때는 이런 같은 말도 있습니다. charge, fee, rent, use, toll, rental, tariff 이런 거. 아, 다른 세. 이런 거고요. 그러면 계속 돌아가서 그러면 다시 해석하면 여기 rate가 비율, 빈도란 뜻이잖아. 네. 예를 들어 엄마들은 뭐하곤 했고 뭐하곤 했고 뭐하곤 했다. 빈도를 다르게. 빈도를 다르게 한 거죠. 네. 그렇죠. 뭐의 빈도. 그들이 새로운 장난 놀이감을 주는 빈도를 뭐 한동안은 한 가지 가지고 오랫동안 놀게 하다가 또 뭐 한 텀의 텀을 가지고 놀게 하는 텀을 막 바꾼단 말이거든요. 하거나 또는 뭐하거나. variation 뭐야 이것도 뭐 다양한 거지. 다양한 어떤 것들을 또 뭐하곤 하거나 소개하거나 어, 이거 한번 해보려 이거 한번 해보렴 또는 뭐 놀이의 강도를 증가시킨다. 아이들이 뭐 하는 듯 보일 때 관심을 잃어가는 듯 보일 때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좀 재미없어 보이네 그러면 이걸 줘볼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vary the rate 하는 거고 그 다음에 introduce variation 하는 것과 increase the intensity of play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 어떤 행동이냐 interact에 의한 것도 interact에 그러니까 as a result 이제 결론 낼 때가 된 거죠. The mothers were able to sustain their children's interest in various play activities and thereby increase the length of their attention spans. 뭐 그 결과 엄마들은 유지하게 한다. 그들의 아이들의 흥미를 매우 다양한 놀이 활동으로 그리고 증가시킨다. 그들의 관심을 이끄는 기관의 길이를 증가시킨다. 이게 뭔 얘긴데? 다양한 방법으로 애들을 도와 다양한 놀이 활동들로 아이들의 관심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관심을 그 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간의 길이를 증가시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as a result 뭐 바꿔 쓸 수 있는 한번 해볼까? as a result consequently consequently 그리고 기억이 안 나요. therefore thus so 제일 어려운 걸 택하고 쉬운 걸 보였어. 대단한 능력입니다. 아, 씨, 스펠링 때 안 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in the various play activities 다양한 놀이 활동 속에서 근데 interest in이니까에 대한 관심에 대해 interest in 이렇게 되는 거죠. 다양한 놀이 활동에 대한 관심. 인트러스트 인 이라는 수고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increase 증가시키기. 누가 그걸 물었겠냐? 왜 이꾸라지로 생겼냐고. 앞에 마더 더 마더즈 월 에이블 추가 생략도 있어서 경영구조.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 결과로서 이렇게 뭔가를 변화를 주고 새로운 걸 도입하고 우리의 강도를 증가시키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행동의 결과로서 엄마들이 할 수 있는 두 가지는 뭐 sustain the interest and increase the length of the attention. 그래서 아이들의 관심을 유지시킬 수 있어. 뭐에 대한 다양한 놀이 활동에 대한 관심을 유지시킬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뭐 꼬리에 꼬리를 묶는 겁니다 지금. 또 그렇게 함으로써 놀이에 대한 관심을 유지시킴으로써 뭐 할 수도 있었다. 길이를 증가시킬 수가 있었다. 아이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대열에 대한 얘기. 칠드런즈죠. 잘 가르치는 게 다른 거죠. 여기 앞에 나왔던 뭐 데이라든지 여기에 데이 오프 이런 거하고 얘는 다르다. 뭐 지시하는 것들. 어, 뭐 이 대열하고 이 대열은 또 다르지. 이거는 mothers children. So say mothers children's interest. 그 어머니들의 아이들의 관심. 이런 아이들의 관심 길이 스팬 하면 물리적인 길이 뭐 다리와 다리 사이 다리 교각이라고 했죠 교각 네 그렇죠 교각이 뭐 하는 건데 다리요 다리 서스테인 오브 브릿지 하는 거죠 서스테인 오브 브릿지 서포트죠 서포트 교각 사이에 있는 이 길이를 보고 스팬이라고 하죠 라이프 스팬 하면 또 뭐예요 라이프 스팬 생명수 한 살이 한 사리의 기간. 오케이, 그래서 in on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more role played by mothers helped infants to be more to their play activities for longer than those with limited access to others. 오케이,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다 주어진 주어. 다 주어진 주어. 그러면 여기 들어갈 말은 뭐? 가이드. 어? 가이드. 네, 그 다음에 guiding role, that the guiding role played, guiding role played by mothers helped infants to be, 뒤에 들어갈 말은? 10. Tentative의 뜻은? 글쎄요. 아까 indifferent만 해봤는데. indifferent은 뭔데? 무관심한. Restricted은? 엄격한. 제한된. Addictive는? Addictive는 중독된. Sensitive는? 민감한.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읽고 뭔 뜻이야? Sacrificing. 희생들. 희생하는. 얘는 창조하는. 그래서 얘가 아니라서 맞췄다? 가이딩은 어떻게 맞췄어? 가이딩가? 왜 가이딩이라고 해야 되지? 엄마들 도와주는 무엇? 도와주는 거. 아닌데. 엄마들이 가이드 하는 거니까. 이끌어 준 뜻잖아요, 저를 위해서. 소셜 디렉터. 그 다음에 플레이. 창조한 얘기는 안 맞잖아요. 플레이드에 대한 얘기? 플레이드는 놀이하는. 분석, 현재 분석.
가오공사. 아, 그래. 가오공사가 좀치열이지. 시작했으니까 끝이 어디야? 플레이드 아니에요? 플레이드에서 끝났어? 시작했으니까 끝이 어디냐고. 여기에 감사하면 이 집밖에 더 해? 형용사밖에 더 해? 맞아요. 해협대에 대한 얘기. 해협대는 준사역동사. 투비에 대한 얘기. 투비. 해협대의 투비. 아, 다 떨어 죽겠네. 이거 다 해석해줘. 한 연구에서 이끌어주는 역할. 엄마가 그 엄마에게 플레이 영놀이 되는 그 이끌어준 역할은 발견되었다. 아, 도와줬다 아이들에게. 투비 어텐티브 되는 것을 도와줬다. 그들의 놀이 활동들을 더 길게 어른들에게 그 지원되면서. 뭔 소리인데 이게? 그럼 뭐 attentive의 뜻이 뭐였어? attentive 뭘 것 같아? 관심이 많아. 관심을 가지는, 집중하는 attend가 뭔데? attend 출석하다. 출석하다, 참석하다, 관심을 기울이다. 그 다음 투에 대한 얘기. 전치사 투. 그럼 attentive 투가 뭐겠어? 뭐뭐에게 더 관심, 뭐뭐에게 관심을 가지는 얘기겠지. 뭐뭐에게 관심을 가지는. 그 다음 도수에 대한 얘기. 도수는 칠드라. infant지 무슨 children이야? infant. 아. 이거 one study with 그러면 those with limited access to adults가 뭔데? Those infants with limited access to adults잖아. 네. 어 그러면 infants with limited access to adults가 무슨 소린데? 제한된. 어른들로부터 제한된 호용과 그 함께하는 유아기. 그게 뭔 소리지? 그러니까 어른들의 도움을 받는 유아기. Limited access가 뭐지? Limited access. 제한된 호용. 뭐? 제한된 호용. 그러면 limited access to adults 뭔데? 어른들의 그 어른들로부터 제한된 어른들로부터가 어딨어? 어른들에 대한 제한된 접근이잖아. 어른들에 대한 제한된 접근을 가진 아이들이잖아. 어른들에 대한 제한된 접근을 가진 애들이 뭔 소린데? 여기에 본문에 있는 표현으로 이 부분은 윗 걷어내고 윗부터 여기까지 걷어내고 여기다가 뭐 집어넣는데? 플레잉 언론이잖아. 플레잉 언론. 어른들에 대한 제한된 접근을 가지고 있는 아기들이 혼자 놀고 있는 애들이란 얘기잖아.
그럼 이 문장 다시 해 그냥 봐. 일본 스터디 한 연구에서 돼지야는 발견되었다. 돼지야는 이끌어준 역할을 아, 블레이드 엄마에게서 이끌어준 역할이 역할되는 것은 도와줬다.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그들의 놀이 활동들에 더 길게 그 아이들과 혼자 노는 아이들과 한 연구에서 가주어 친주어 부분 데디아가 밝혀졌습니다. 발견됐습니다. 뭐 엄마에 의해서 수행되는 안내하는 역할이 엄마에서 수행되는 안내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뭐 베리 하거나 인크리스 하거나 이런 것들 아까 나왔던 거 어떤 식으로 하면 나더라. 뭐 vary the rate, increase variations, increase the intensity of play 이런 거 이런 게 바로 guiding role. 이끌어주는 역할, 엄마에 의해서 수행되는 이끌어주는 역할이 도와줬대요. 누가 뭐 하도록, 아이들이 뭐 하도록 더 집중하도록 도와줬대. 뭐에게 집중하도록, 그들의 놀이 활동에 더 집중하도록, 더 오랫동안 집중하도록 했대. 누구보다 어른에 대한 제한된 접근을 가지고 있는, 혼자 쉽게 얘기해, 혼자 놀고 있는 애들보다 더 오래 놀이 활동에 집중하는, 어텐티브 하는 동양, 어택티브 하게 되도록 도움을 줬다. 가이드를 해줘야지, 가이드를 해줘야지, 뭐 한다? 어택티브 한 상태가 되니까. 네? 오케이. 뭐 어택티브? An attentive audience. 어디였지? 그래서 An attentive audience. Attention. Attend. 자상도가 중심하다. Careful하다. Mindful하다. Cautious성은 좀 있어요. 스튜던츠 should be attentive in class. 네, 집중해야 한다. Attentive. 관심 가져야 한다. 정신이 출석한 상태가 돼야 된다. 정신이 결석하면 안 된다. 그래서 sometimes children may want to do more than they are capable of doing. 뭐 가끔 아이들은 하기를 원한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기를 원한다. Okay, be capable of. 뭐뭐가 할 수 있는, 뭐뭐 할 수 있다. Okay, be able to 하고 같은데 of가 좀 비싸기 때문에 bn 동명사가 뭐 be able to bn 동명사가 없는 거죠. 동명사가 있어. 첫 문장 이어질래요? 이어질래요. 예식 저 문장에 대해서 더 예시를 들어가겠습니다. 뭐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아? 아이들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어려운. 애들이 할 수 있는 지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넘어서는 것을 하기를 하고 싶어 할 때가 많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한 예 고거운 걸 하려고 고등거리는 얘가 나오겠죠. For example, the five-year-old son of a friend of ours went on a hike with his father. 뭐? 예를 들어, 우리들의 친구의 5살짜리 아들은 그의 아빠와 하이킹을 갔었다. 그래서 이어에 대한 얘기? 이어, 나이. Years 하면 안 되지만 얘기하겠지. 5가 앞에 있지 마. 5살짜리란 단어 한 단어니까. 그게 이거 보고 이중소유격이라도 이중소유격. 우리들의 친구들 이런 얘기할 때 여기에 이중소유격을 왜 써야 하냐면
our 그러니까 이중수역격을 써서 어라는 말을 여기에 어 마이 북 이런 말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어 마이 어 마이 북을 왜 본 적 있을까? 안 되죠. 관사는 소유격하고 같이 못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사 한 명의 친구 우리들의 친구들 중 한 명의 5살짜리 아들이니까 이 어를 넣고 싶어서 이렇게 이중 소유격 내 친구 중에 한 명을 뭐라 그래요? 내 친구 중에 한 명을 어떻게 이중소유격으로 어떻게 합니까? A friend of our, my friend. A friend of mine. All my friend를 못하기 때문에 A friend of mine, 내 친구 중에 한 명. 이렇게 씁니다. All my friend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사, 정관사, 더든, 부정관사, on이든 소유격과 함께 못 쓰기 때문에 이렇게 개수를 나타내는 어를 쓰고 싶을 때 이중 소유격을 씁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at one point, the boy asked his father to let him carry a heavy backpack the way the big people do. 어느 시점에서 그 소년은 요청했다. 그의 아빠에게 그가 그 소년이 나르게 내버려 두라고 요청했다. 무거운 가방을 그 큰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오케이. 그래서 에스트하고 투렛하고 캐리 이 세 녀석에 대한 얘기. 에스트, 에스트 A to do. 에스트 A to do고 그 다음에 let A do 부동사. 그 얘가 본동사고 투 부동사의 무슨 용법이고? 명사주 용법. 오케이, 캐리도 부정사죠. 원형부정사고 무슨 용법? 명사주 용법. 오케이, 그 다음에 the way에 대한 얘기? the way, how, 관계사. 관계사죠. 그러니까, 그러면 the way the big people do, 그래서 do에 대한 얘기? 캐리. 캐리어 heavy backpack이죠. the way the big people carry a heavy backpack 하면 큰 사람들이 무거운 배낭을 옮기는 방식대로라 뜻이죠. 그 사람들이 무거운 백팩을 캐리하는 방식대로 자기도 캐리어 헤비 백팩 하는 것을 하게 해달라고 나도 좀 메고 다니게 해주세요 라고 아들이 아빠한테 요청했다. 몇 살짜리가? 다섯 살짜리가. 그러니까 다섯 살짜리가 커다란 배낭개와 가방을 내면 뭐 가방 바닥 부분이 땅에 닿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Want to do more than they are capable of doing 의 예죠.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하고 싶어 할 때가 있다. 그 다음에 without saying a word, the father took his backpack off and handed it to his son, who immediately discovered that it was too heavy for him to carry. 뭐? 아무 말 없이 그 아빠는 그 소년의 가방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아빠의 가방을 벗고 그리고 그 가방을 그의 아들에게 건네줬다. 그렇게 하자마자 아들은 즉시 알아차렸다. 대신하는 것을 그것은 너무 무겁다는 것을 아셨다. 그가 나에게. 오케이. 그래서 without doing 뭐 없이 take off 걷다. And then my take on put on put on 다음에 이제 대한 얘기 his backpack. 그 다음에 후에 대한 얘기 직접 관계사 바꿔 쓸 수 있는 건 and he he는 누구 대신 왔어? his son 그
다음에 이세 대한 얘기. 히스. 히스. 바늘즈 백팩. 네, 가주어 진주어지. 가주어 진주라고요? 아니 좀요. 어떻게 그렇게 반응이 나와요? The backpack was too heavy for him to carry. For him에 대한 얘기. 의미상 주어. him에 대한 얘기. 시스성. 그러니까 without saying a word, 한마디 하지도 않고, the father took his backpack off and handed the backpack to his son. And the son immediately discovered that the backpack was too heavy for him to carry. 그러니까 그래서 아빠는 말없이 벗어서 아들한테 줬더니 아들이 즉각 그가 옮기기에는 너무 무겁다는 사실을 discovered, found, 깨닫게 되었다, realized 되었다. 그래서 the boy simply explained that it's too heavy for me, for me. 그래서 explain. 소리쳤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He then went happily on his way up the trail. 이제 뭐? 시스. 그래서 해석? 아, 해석. 그 후에 그는 행복하게 그 길을 올랐다. In a safe way, the father had allowed his son to discover experimentally that he was indeed too small. 뭐? 안전한 방법으로 그 아버지는 그의 아들이 깨닫게 했다. 깨닫게 해줬다. 익스페리멘셜, 경험적으로. 이게 뭐지? 익스페리멘트. 경험적으로 그가 그것을 경험하게 해준으로써 아주 좋은 경험하게 해준으로써 hey, to discover to discover 명사적용법 on the way to do라고 하면 되겠죠? on the way to do experientially 경험적으로 그 다음에 대에 대한 얘기 목적격 강조를 넣어서 대시라고 하긴 하는데 아 동격이네 이건 뭐하고 뭐하고 동격이에요? discover랑 키워즈랑 아 to discover 오늘 2가 전사 2가? 아니요 아닌데 디스커버의 목적어 절을 명사절을 이끄는 겁 만든 대시도 아 겁 만든 대시 디스커버 that he was 그러냐 맞네 아 겁 만든 대시 경험적으로 that 이하를 뭐하도록 했다 알아차인으로 내버려뒀다 허락 만들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안전한 방식으로 아 아빠가 이렇게 단 얘기고 그 다음에 he에 대한 얘기 his son 그래서 안전한 방식으로 아빠가 뭐 했다 하도록 했다 아들이 뭐 하도록 깨닫도록 어찌 깨닫도록 경험적으로 깨닫도록 뭐를 대비하는 그가 사실은 너무 작다라는 사실을 너무 시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깨닫도록 했다 아 he was too small 그래, he was too small, indeed. 그쵸. 아, 따로 되고 싶어. 합입. 그니까, he had also avoided a potential argument with his son. 그 또한 피했다. 잠재적인 논쟁을. 그의 아들과의 잠재적인 논쟁을 피했다. 오케이, 잠재적인 논쟁인. 일어날 뻔한. 누가 일어날 뻔한 논쟁. 아, 안 돼, 이 새끼야. 네가 뭐. 책 좀 까부지 마, 새끼야. 아, 내가 해볼 거라고! 아빠, 나도 좀 하게 해주세요. 어, 그래. 자, 해봐.
어? 안 되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ithout conflict 갈등 없이. 오케이. 그래서 뭐 답은 이거 맞았겠죠. 오케이. 그래서 limitation 제한. 그 다음에 responsibility 책임감. 그 다음에 interest 흥미. 무슨 cooperation 협력. discussion 토론. 오케이. 그래서 놓고 해서 너의 툴렛 매출 간다. 한 가지 방법. 너의 아이가 그들의 제한을 알게 하는 방법. 제한이 아니라 한계라고 한계. 한계. 한계를 알게 하는 방법. 갈등 없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 대한 얘기 원래이가 주어라서 to let에 대한 얘기 뭐 원웨이가 주어라서 맞고 to let에 대한 얘기 아 형용사절용법 요즘 컴플리트까지 One way to let your children know their limitations without conflict. 다툼 없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한계를 알도록 만들 한 가지 방법은 is through experience. 뭐를 통한 것이다? 경험을 통한 것이다. 오케이. 뭐 왜? 상반이라 너무 힘들었어? 아니요. 근데 좀 피곤했어. 아침에 뭐 분유 상태가 좀 안 좋은데 헬스장 갈까봐 고민하다 결국 갔단 말이에요. 놀랐어요. 더 수저예요. 운동하려 풀리기 짜면서 갔는데 그렇다고 뭐 머리가 아픈 아니야 당시에? 맞아요. 근데 머리가 아픈 것 같아 지금. In today's marketing and advertising soft world, people cannot escape brands. 뭐? 오늘날 마케팅과 광고가 넘쳐오는 세상에서 넘쳐난 세상에서 사람들은 브랜드들을 탈출할 수 없다. 네, 그래서 마케팅의 인과 애드타이징의 인과 소프트의 이디에 대한 얘기 현재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네, 그러면 현재 분사? 그러면 내가 꾸미는 말이네? 누구 꾸며줘? 아, 꾸며줄 건데요. 현재 분사는 꾸며줘야죠. 꾸며주거나 아니면 뭐 진행이 없이 만든 거 뒤로 하나도 모르는 거 정리해서 나? 아이디어 마케팅 동명사 동명사잖아. 마케팅하는 것과 광고하는 것 속도에 대한 얘기 넘쳐오는 세상 속도의 뜻 넘쳐나다 푹 담그다 저 기본적으로 푹 담그다 그럼 왜 소킹이 아니고 속도야 푹 담겨진 세상이 담그는 세상이야 담긴 세상이야 담기는 세상이야 어디에 여기에 이거 하는 것과 이거 하는 것에 담긴 세상에서 오늘날의 마케팅과 애드버타이징에 쩔어 있는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쩔어 있는 세상에서 people can I brand 브랜드를 탈출할 수 벗어날 수가 없다. 야 너 그거 어디서 한 거야? 유니클로지. 어 너무 잘 샀네. 그렇습니까? The younger they are when they start using a brand or product, the more likely they are to keep using it for years to come. 그러면 뭐? 젊은이들 브랜드 또는 상품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젊은이들은 더 모마 가능성이 있다.
그 상품과 브랜드들을 계속 유지하는,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가올 능력 또한. 오케이, 너 형부에 대한 얘기? 젊은이들. 젊은 애들. 더 플러스. 더 플러스 해서 사? 더 플러스 형부사는 더 형 아니야? 더 멀리구나. 뭐? 더 젊을수록. 뭐, 아, 그러니까 내가 헬스장 가서 뭐 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야. 더 연구에 대한 얘기.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잖아. 더 연구 they are, the more likely they are to keep using it. 이렇게 되잖아. using에 대한 얘기, ing에 대한 얘기. using. 현재 보다 스타트에 무조건 오잖아. 정신 좀 차리세요. 너 현대공사면 이제 시작하냐? 스타트에 목적어 공명사. 투킵에 대한 얘기. 투킵 왜 투를 붙였냐고. 명사죠. 나 좀 소리하고 있네. Be likely to 두니까. 아, 진짜 어려워. Using에 대한 얘기. 동명사. 그럼 스타트하고 킵 비교해서 스타트하고 킵하고 비교해서 using하고 using에 대한 얘기. 얘는 to use 되고 얘는 to use 안 되고. 네. is에 대한 얘기. Brand or product. Brands come. 이어질 해 동안, 여러 해 동안. 그 이후 몇 년 동안 이건 뭐지? 그러면 다시 해서 그런 거부터 조금까지. 더 젊을수록 그들은 더 멀리다. 그들은 사용 브랜드 또는 상품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브랜드와 상품을 계속 쓸 가능성이 있다. 다가올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이 개인은 people 대신하고 사람들이 어떤 브랜드나 상품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가 더 어리면 어릴수록 그들은 계속해서 쓰는 것 같다.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그 브랜드나 프로덕트를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생긴단 말이죠. 내가 어릴 때, 아, 나이키가 최고야, 라고 생각을, 뭐, 나이키 너무너무 갖고 싶어. 말은 이렇게 막 생각하는 사람 이후에도 나이키가 제일이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아디다스가 한참 잘 나갈 때 사춘기를 보내고 뭐, 아, 나도 뭐, 아디다스 하나 갖고 싶다 했던 그림을 안 했어요. 그 다음 뭐 스파이더가 최고라고 느꼈던 애들은 스파이더가 짱이지.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생기게 된다. 어릴 때일수록. 어릴 때 쓰기 시작했을수록. 어릴 때 추억, 좋은 기억, 이런 것들이 또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아, 내가 저때 저거 썼을 때 향수 같은 것도 불러일으킨단 말이야. But, 썼습니다. But that's not the only reason companies are aiming their marketing and advertising at younger consumers.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회사들이 목표로 놓는 이유가 아니다. 그들의 마케팅과 광고를 젊은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목적을 목표를 두는 게 아닌 이유가 아니다. 그 대한 얘기. 됐으나 이런 것만 되는데. 그러면 안만 길어봤자 이수로 포장시킬 수 있다는 얘기고. 아니다. 그건 안 되겠네. 겉 만드는 대신 뒤에 이즈가 오겠냐 이 시키야. 겉 만드는 대신 뒤에 완벽해야 되는데. 그렇죠. 완전 감 떨어졌는데 정신 안 차리지 진짜. 오씨. 아
무슨 뜻이지? 마태이 갔나 진짜 지시사잖아 지시사. 아, 앞 문장 전체 대시 왔고 더 연거부터 시작해서 특권까지 어릴수록 더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생기는 것 같다고 앞 문장에서 얘기했고 어릴수록 충성도가 생기는 것만이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더 리즌에 대한 얘기 유일한 이유. 그러면 자기 자신이 지금 여기에 Y가 생략됐다고 보고 여기 시작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 여기까지 끝나는 거지.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누가 뭐 하는 그 다음에 S에 대한 얘기 어디 어디 전치사에 그러면 aim A at B인 거지. aim A at B. aim A at B의 뜻은 뭐예요? A를 B의 목표로 했다. A를 B에게 겨냥하다. 겨냥하다. 그래서 무엇을 뭐에게 그것이 누가 뭐 하는 이유는 아니다. 회사들이 조준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무엇을 무엇을 그들의 마케팅과 애드버타이징의 누구에게 더 젊은 소비자들에게 그러니까 누구한테 어필한다. 젊은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식으로 광고를 하고 마케팅을 펼치는데 아이들이 더 어릴 때 그 어떤 브랜드나 프로덕트를 스스로 더 이후에 keep using 하는 경향이 있더라만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뭔 얘기가 나오겠어? 지금부터 누가 누구에게 뭐 하는 또 다른 reason companies가 aiming their marketing and advertising at younger consumers 하는 또 다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여기 나왔죠. 젊을수록 더 그 이후에 브랜드의 충성도가 생기게 되는 게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다른 이유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막 문장의 순서에서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As James U. McNeil, a professor at Texas A&M University, puts it, 75% of spontaneous food purchases can be traced to a nagging child. And one out of two mothers will buy a food simply because her child requested it. 뭐까지 볼까요? 제임스 유 맥니엘에 따르면 그 텍사스 A&M 대학의 교수의 제임스 유 맥니엘은 말했다. 그 자연스러운 음식품의 75%는 그 조류는 아이들에 의해서 된다. 그리고 두 명의 어머니들 중 한 명은 음식을 산다. 단순히 그녀의 아이가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애에 대한 얘기? 뭐 먹었어? 부치에 대한 얘기? 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잇, 이어의 산더우트처럼 말을 합니다. 애는 누가 뭐뭐한 바와 같이 누가 뭐뭐한 것처럼 그 다음에 스폰테니어스의 뜻이 뭐야? 자연스러운이라고? 자발적인 자발적인 자연스러운 자연스럽게 Spontaneous. 그래서 네가 얘기한 자연스러운 건 이 뜻이 훨씬 더 낫지. A spontaneous offer of help. The audience burst into spontaneous applause. 됐습니까? Traced에 대한 얘기? Traced 거슬러 올라가 왜 1이냐고 음식 구매가 되어진 겁니까? 아이에 의해서 Food purchase, 음식 구매가 아이에 의해서? 아이에 Bio nagging child이야 이게? 아니 그건 아닌데 Food purchase가 traced를 해, traced를 돼요 돼요.
그러니까 음식 구매를 뭐해 누가 음식을 샀는지 뭐 해봤더니 추적해 보았더니 뜻이잖아. 그러니까 추적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뭐 다음과 같이 말한 것과 같이 프로페서 텍사스 유니버시티의 제임스 유 맥니라는 교 프로페서가 말한 바와 다음과 같이 말한 바와 같이 75% 75%면 3분의 2조. 네. 그렇죠? 3분의 2 정도의 자발적, 그러니까 자기가 사고 싶어서 사는 음식 구매가 모델화될 수 있다. 추적되어질 수 있는데 누구에게로? 조르는 아기에게로. And one out of two mothers가 뭔 소리야? 두 명 중 한 명. 그러니까 2분의 50%죠. 50%의 엄마들이 will buy a food, 음식을 구매할 것이다. Simply because her child is requested. 여기에 request 바꿔줄 수 있는 건 뭐야? Ask. So. Require. Next가 있고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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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다? 요구하다. 징징거리다. 부르다. 징징거리고 부르다. 그녀의 자녀가 뭐 했다는 이유를 단순히 nagging을 했다. 저거 사주세요 했다는 이유로 50%는 어떤 음식을 구매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이 하고 싶은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는 이게 뭐야? 애들 때. 그러니까 세 살 번으로 여든 간다. 어릴 때 쓰던 음식이 구매하던 상품이 좋았으면 그 이후로도 사람들이 뭐야 좀 모험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인 거죠. 자기가 해보고 좋았던 거 있으면 다음번에도 계속해서 좋은 품질 유지될 거야. 저게 최고야. 모험을 안 한다. 새로운 거 안 써보려고 한다. 그건 잘 안 돼. To trigger desire in a child is to trigger desire in the whole family. 아. 요구를 작동시키는 것은 아이들에게 작동하는 것은 아 아이들의 욕 욕구를 작동시키는 것은 가족 전체의 욕구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트리거의 뜻은 방화세도 기본적으로. 그래서 욕구의 방화세를 당기는 것, 아이의 욕구의 방화세를 당기는 것은 촉발시키는 것은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것은 가족 전체의 디자이어를 트리거하는 것이다. 애만 공격하면 가족 전체가 그 상품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게 되고 원하게 된다는 얘기. In other words, 모를까봐 친절하게 또 나오고 있죠. In other words, 그러니까 방금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 나온 것 같죠. 뭐 이 만약에 여기에서 이해가 됐다면 굳이 안 읽어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뒤에 나온 게 똑같이 아이에게 아이의 욕구를 촉발시키면 가족 전체의 욕구도 촉발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글의 순서에서도 이 앞에 게 조금 더 어렵고 추상적이라면 뒤에 게 좀 더 구체적이고 꼭 손에 잡힐 수 있는 표현이겠죠. 순서 같은 경우. Kids have a power over spending in their household. They have power over their grandparents and they have power over their babysitters. 뭐? 아이들은 힘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가정을 그 소비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주부모님들이 플레이에 대한 힘도 가지고 있고 그들의 베이비시터들에 대한 힘도 가지고 있다. Power over 하면 뭐뭐를 지배하는 힘, 능력. 뭐뭐를 지배하는 능력. Power over. 지배하는 능력. In other words, 달리 말하자면 아이들은 뭐를 지배할 능력? 소비를 지배할 능력. 소비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능력을 In their household는 household가 family하고 비슷한 단어죠. 어떤 가정에서 한 가구 안에서 한 가구 내에서 소비를 장악할 능력을 갖고 있으며 또 아이들은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지배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을 돌봐주는 사람들을 지배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이야 아이들이.
That's why companies use tricks to manipulate their minds. 뭐? 그것이입니다. 회사들이 트릭을 사용하는 그들의 마인드를 조정하기 위해 트릭을 사용하는 일이다. 그것에 대한 얘기 지시사 뭘 가르쳐요? 회사가 젊은 애들을 노리는 이유. 문장도 반문장. 그것이 이유입니다. Kids have power가 이유입니다. 그게 that's because가 아닌 이유. That's because 하면 뒤에 문장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That's why 뒤에는 그 문장이 아니죠? 아니요. Conference is tricked to manipulate their mind. 문장이죠. Because하고 because of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까? That's because로 뭐 아무거나를 만드는 거 같아. That's because I failed. 이게 뭔 뜻인데? 아 이거 아닌데? 내가 쉬 그것이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That's why 하고 That's because 여기다 That's because 쓰면 뭐 아무리 뭐가 잘못됐는지 생각도 못할 것 같은데 I think that's because his features are full of imagination. 나는 그것이 그의 그림이 상상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That's because it's only the end of first movement. 그것이 that's because everyone else left at the end.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결국 떠났기 때문이지. 그럼 그 모든 사람들이 떠났기 때문에 누가 뭐 했다는 얘기를 해준 걸까? 내가 울었습니다. That's because everyone has left at the end. 뭐 이런 거라고 올리지 않나요? 그럼 that's because 뒤에 뭐가 와요? 결과. 원인이 오죠. That's because 뒤에는 다른, 여기 근처에 다른 문장이 있다면 I cried. That's because everyone else left at the end. 아. 내가 우는 게 결과고 that's because 뒤에는 원인이 온다니까? That's why 라고 That's why I applied for 그것이 내가 뭐 했던 이유야 지원했던 이유야 뭐 그 회사는 뭐 복지후생이 되게 좋아 그게 내가 뭐야 지원한 이유야 그럼 that's why 뒤에 뭐가 와요? That's why 뒤에 결국은 오잖아 거짓 뒤에는 원인 That's why 뒤에는 결과 그 지금 뭐 결론이야 결론 그것이 누가 뭐 하는 이유입니다 회사들이 속임수를 쓰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게 뭐야 아이들이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게 뭐가 돼서 원인에 대해서 그 뒤에 이 부분은 아이 그래서 회사들이 뭐야 트릭을 쓰게 되었다는 얘기거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속임수를 이런 뭐 잔재주를 부립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that's why 뒤에 결과가 옵니다 그러니까 that's because하고 that's why는 전혀 다른 거고 반대야 만약에 여기에 that's why면은 문장의 위치를 막 바꿔야 돼, 여기. 그러니까 만약에 that's because를 쓰고 싶으면 that's because companies, 뭐 하여튼 뭐 주식방송 해버리겠다, 이거. To manipulate에 대한 얘기. 일단 manipulate에 대한 얘기. 조정하다. To manipulate에 대한 얘기. 부사조정법. 아, 형용사조정법. 트릭스를 꾸미고 있죠. 그들의 마음을 조정하기 위한
전제들을 쓰는 이유입니다. 이유 말은. 그래서 influential, analyzed, 분석되는, 분석이 되는, 되어지는, 분석 당하는, worthless, 가치가 있는, 네? 네? 가치가 있다, 없는, 죽을래? chronic, 예측하다, direct, direct, 지시하다. 지시하다, 지도하다, calculate, 계산하다, overestimate, 뭐더라? estimate, 측정하다, overestimate, 가측정하다, 과대평가하다, 과대평가하다, 과대평가하다. 아, 때릴까? 오늘 상태 너무 안 좋은데. 같이 하려고 했는데. underestimate, 과소평가. children can be influential in marketing in and of themselves due to their ability to direct their parents' purchases. 그렇나요? 네, 그래서 뭔 소리? 아이들은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마케팅에서 그리고 그들과 동세주 그리고 그들에서 그들의 능력은 그들의 부모들의 구매를 주도하고 그들의 부모들의 구매를 주도하는 능력들 때문에 그들의 능력 때문에 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in and of 뒤에 제기되어서는 그들 자체 그들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들 자체로, 그들 자체로, 그 자체로. Children can be influential in marketing. 아이들은 뭐 할 수 있다? 마케팅에 있어서 뭐 할 수 있다? In and of themselves. 그들 자체로서, 애들 자체로서. Due to their ability. 뭐 때문에? 아이들의 능력 때문에. 뭐 할 능력? To direct, to manipulate their parents. 조종할 능력 때문에. 리서치 바이 폴 슬로비치 오브 디시즌 리서치 앤드 유니버시티 오브 오레곤 쇼즈 댓 피플 후 아 월드와이드 케어링 앤드 고 아웃 오브 데어 웨이 투 헬프 어더 인디비주얼 비컴 인디프런트 투 더 서퍼링 오브 더 매시즈 뭐 디시즌 리서치 폴 슬로비치가 그리고 오리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한 연구는 그들에 대한 연구는 보여준다. 이라는 것을 people 사람들 그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신경을 쓰거나 그들의 신경을 쓰지 않거나 그들의 다른 사람들 다른 길기인을 도와주지 않고 그들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무관심할 수 있다. 그 덩어리들에 대한 고통으로 고통에 대해 무관심할 수 있다. 무관심하다. 그러니까 어떤 연구에 따르면은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다른 사람에 대해 도와주지 않고 신경 안 쓴 사람들은 그 메시 더 서포링 오브 더 메시지에 대해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쇼우스에 대한 얘기? 리서치가 주어라서 쇼우스 그리고 여기까지 리서치 쇼우스 대해서 너무 뻔하고 너무 뻔하지 누구 봐야 돼? 돈만 주면 되죠. 후에 대한 후는 주격 관계되면서 시작했고 끝은 individual. individual. 여기까지. 그럼 become에 대한 얘기. 뭐가 될까? 누가 받겠냐? 우리한테. 그럼 왜 정보를 하시냐고. 아, 피플이 주어라서. 헬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네? 여기 있는 헬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무슨 저렇게 딴 세상은 아니에요. 투에 대한 얘기. 정치사 투. 그 indifferent to는 뭐야? 뭐에 대한 무관심. indifferent 품성은 뭔데? 무관심함. 뭐에 대해 무관심하니까 반대표현은 뭐야? attentive to. attentive to. attentive to. attentive to. indifferent to. 뭐에 관심 가지는 뭐에 무관심함. 그 메시지란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좀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여기서 대중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대중. 아, 아니. 내부에 나가면 오케이. 그래서 정리하면 뭐예요? 연구 결과 이 사람과 이 사람. 네. 두 사람 아니네. 그러니까 두 기관이네. 두 기관에 속한 Pulse Lovich네. And the University of Oregon에 속한 Pulse Lovich에 의한 연구가 증명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무관심해진다. 대중의 고통에 무관심해진다. 사람은 어떤 사람?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Otherwise에 대한 얘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럼 뭐 People who are otherwise caring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People who are otherwise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는 사람. 지금 여기에 또 뭐 그렇게 해석한다 치고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또 who are 같은 것도 있고 who are we go out of their way 우드에 대한 얘기 우드는 뭐 할 것이다 그러면 go out of their way 그들의 갈 길로 갈 것이다 out of인데 아무도 그들의 가는 그들의 길로 가지 않고 그들의 가던 길을 벗어나는 건 뭐? 뭐 out of their way인데 to help에 대한 얘기 to help 형용사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부사 좀 해볼까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의 가던 길을 벗어나는 아, 사람들 아, 두 번 꼬았구나 고아 맞죠? 응? 응? 고아 두 번 아, 아니구나 otherwise가 혈이랑 고아 둘 다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네 otherwise 용례를 보겠습니다 거찬을밖에 안 나와요 그 외에는 뭐 뜻만 보래 예문을 봐야지 He hoped this behavior would be otherwise. 달랐으면 start at once.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or처럼 쓰이네. 네? or처럼 쓰인다. Start at once. Or you will be late. 그 다음에 do what you are told. Otherwise. 이게 두 개가 아니고. 그 다음에 if you are not otherwise engaged.
If you are not engaged인데 똑같은 뜻인데 If you are not engaged도 다른 만약 다른 볼 일이 없다면 없다는데 otherwise는 뭐 그냥 그 외에는 Drinking is one flaw in his otherwise perfect character. 그래서 음주는 한 가지 흠이다. 그의 다른 완벽한 캐릭터, 어떤 성격, 다른 것을 제외하고. Otherwise가 좀 들어가네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 상관없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좀 짜증나네. 그렇죠. 그래서 좀 나중에 생각했어요. Seize the chance, or you will regret, or should be seen. I could do no otherwise. 나는 다른 선택, 다른 건 할 수가 없었다. Than that. Do not watch him be seen. Do not watch him. Otherwise, 생각보다 어려워. 답지 드릴까요? 지금은 뭐로 쓰였냐 하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이거 구사해서 다르게 달리 otherwise 그래서 사람들이 모해진다 become indifferent to the suffering of the mass. 사람들 대중의 고통에 모해진다라는 점을 증명한다. 무관심해진다라는 점을 증명한다.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아니라면 뭐 했을 신경 썼을 그리고 뭐 했을 그러니까 다른 상황에서라면 이런 뜻이네. 다른 상황에서라면. 다른 상황에서는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어떤 또 다른 개인을 돕기 위해서 가던 길을 벗어나서 자기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도와줬을 사람들이 대중의 관심을 아니, 대중의 고통에 무관심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증명한다.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otherwise에 대한 얘기는 풀겠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경우가 뭔데? 그렇지 않았다면 신경 썼을 텐데 근데 대중의 관심에 점점 무관심해지는 경우가 있다. Okay. So in one experiment, people were given $5 to donate to lessen hunger overseas. 그래서 일단 뭐 뭔 소리입니까? 한 실험에서 사람들은 받는다. 5달러를 기부를 할 5달러를 받는다. 해외로 굶주린 사람을 줄이기 위한 오케이. 어떤 실험에서 사람들이 받았다 뭐를 받았다? 5달러를 받았다 뭐 하기 위한? 기부하기 위한 5달러를 받았다 왜? 클래스 오버버시즈 해외의 기아를 줄이기 위해서 해외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서 기부할 5달러를 받았습니다 오케이. 5달러면 뭐 얼마 정도 받은 거야? 한 5-6천원 정도 받은 거죠. The first choice was to give the money to a particular child, Rokia, a 7-year-old in Mali. 뭐? 첫 번째 선택지는 특정한 아이에게 돈을 주는 것이었다. 로키아라는 말리아는 7살짜리 아이에게 주는 거였다. 특정한 아이에게. 얘한테 주시겠습니까? The second choice was to help 21 million hungry Africans. 두 번째 선택지는 20만 명의 굶주린 아프리카인들을 도와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비교문인 거죠. 어떤 애 사진 하나 보여주면서 얘를 위해서 5달러를 기부해 주세요.
다음에 굶주리고 있는 21 미니언의 헝그리 아프리칸스를 돕기 위해서 돈을 좀 주세요. 두 가지 하는 거예요. 너 같으면 어느 쪽에? 앞, 전자 쪽에 더 끌리죠. The third choice was to help Rokia, but as just one of many victims of hunger. 세 번째 선택지는 로키아를 도와주는 것이다. 하지만 로키아는 많은 기아의 피해자들 중 한 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비용은 있는데 세 번째 비용은 첫 번째 비용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그냥 첫 번째는 로키아 그 한 명을 딱 들고 왔는데 세 번째는 어떤 이렇게 많은 중에서 얘를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Can you guess which choice was most popular? 어느 선택지가 가장 인기가 있었는지 추측할 수 있겠니? Slovich reported that donation to the individual Rokia were far greater than donations to the second choice. The statistical portrayal of the hunger crisis. 뭐? 너는 추측할 수 있겠니? 어느 선택지가 가장 있었을 거라고? 슬로빅은 리포트 기록했다. 대시하는 것을 로키아 개개인에게 기부를 하는 것이 가장 많았다. 두 번째 이번에 기부한 것보다 그리고 통계학적 기아의 통계학적 묘사. 네, 네. 기아 위기의 통계학적 묘사에 따르면 있어요. 마지막 문장이 여기 일단 리포티드의 세속이 보고했다지 뭐 보고했다. 기록했다야 그쵸, 보고했다죠. 제니아를 알렸다. 알렸다. 그 다음에 롤에 대한 얘기 도네이션즈 여기 심표에 대한 얘기 심표 삽입구 아니야 삽입구다 The individual하고 로키아가 동격이다 동격. 네. 그 다음 여기 심표에 대한 얘기 저도 동격? 동격이지 그래 그럼 동격은 동격답게 해석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동격이냐면 모인 뭐잖아 모인 뭐 개인인 로키아 모인 뭐 기아 위기에 대한 통계학적 묘사인 두 번째 선택 아. 그럼 여기서 뭐라 그랬어 두 번째 선택에서 뭐 20만 명의 21 billion hungry Africans 이렇게 숫자를 들이대고 있잖아. 그러니까 21 million hungry Africans 여기에 statistical portrayal 통계학적 표현 숫자를 들이대는 표현 그러니까 어느 게 좀 더 감성을 터치한다는 의미죠. 그렇죠. 도네이션의 행위는 이모셔널한 행위잖아요. 그렇죠. 이상적으로 본다면 절대 도네이션 안 하죠. 그래서 슬로비치는 얘기했습니다. 라고 알렸습니다. That 뭐 개인인 로키아에게 뭐 도네이션 하는 것이 훨씬 더 컸었다. 뭐보다는 두 번째 선택인 거 뭐, 기아 위기 상황에 대한 통계학적 묘사인 두 번째 선택보다 훨씬 더 효과가 컸었다. 그 다음에 That's not particularly surprising. 선택지에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이런 두 첫 번째 선택지와 두 번째 선택지를 비교해서 첫 번째 선택지 구체적인 개인에게 도네이션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컸다는 건 놀라운 게 아니라는 얘기죠. 네. But what is surprising and some say discouraging is that adding the statistical reality of the larger hunger problem to Rokia's story significantly reduced the contribution to Rokia. 뭐? 하지만 놀라운 것은
누군가 낙담 그 안 좋은 말을 한다면 그것은 추가되어지는 것이다. 드디어 통계학적 현실들 더 큰 기아 문제에 대한 통계학적 현실에 대해 루키아의 이야기는 상당히 감소되었다. 감소되어진 루키아에 대한 기분은 감소되어졌다. 뭔 소린데? 그러니까 여기서 안 좋은 말 하면은 루키아에 대한 기부가 줄어든다. 지금 이 부분 있지? 지금 방금 했는 거 이게 어느 걸 세 번째 선택지의 결과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그 세 번째 선택지는 성공적이었다? 별로 성공적이지 않았다? 별로 성공적이지 않았다. 왜 성공적이지 않았는데? 왜 성공적이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That's because adding the statistical realities of the larger hunger problem 했기 때문인 거지. 세 번째 선택지의 특징은 뭐야? 이렇게 많은 중에서 루키아를 끄집어내서 루키아를 대표적인 예시로 든 거. 그러니까 the third choice was to help 루키아, 루키아를 돕자라는 것이었는데 but as just one of many victims of hunger. 그러나 뭐로써 루키아의 많은 희생자 중 한 명으로서의 루키아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야 21 million hungry Africans 중에 누가 있다? 루키아가 있는데 루키아를 도웁시다 이런 식으로 했단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더니 자 그러면 보자 what에 대한 얘기 생대사가 그럼 that에 대한 얘기 한만 더 그럼 여기에 뒷부분에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동사가 어디 있어? reduced. 그러면 what reduced야? 누가 reduced 거야? adding 한 거죠. 그 동명사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인 거지 지금. 스토리까지가 주어인 거고 adding the statistical realities of the larger hungry, hunger problem to Rokia's story. 로키아의 이야기에게 이야기에다가 더 좀 거시적인 기아 문제를 기아 문제의 통계적 현실을 추가시킨 것 21 million 중에 한 명이 루키아를 도움시다라고 말을 한 것을 이렇게 얘기한 거지 지 엄청나게 뭐 시켜버렸다? 줄여버렸다 루키아에 대한 뭐를 컨트리뷰션을 그니까 아 그러면은 이거는 안 좋고 안 좋고 루키아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루키아로 직접적으로 가는 기부가 줄어든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기부가 전체적 인원한테 다 들어간다는 소리잖아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좋고 안 좋고 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맨 마지막 문장에서 루키아의 스토리 시그널 significantly reduced the contribution to Rokia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첫 번째 선택지에서는 Rokia에 대한 얘기만 나와서 Rokia에 대한 기부가 가장 인기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세 번째에서는 Rokia에 대한 기부가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Rokia 전체적으로 보면 Rokia에 대한 기부는 줄어들었지만 나머지 애들한테 가는 기부는 더 늘어났다는 소리 아니에요?
기부 금액 자체가 사람들한테 A 그룹이 있고 A라는 것만 보여준 사람들 100명이 있단 말이야. 100명한테 5달러씩 다 주여주고 A라는 것만 보여준 OKR 도와줍시다. 또 다른 100명들한테 5달러씩 주여주고 굶주리고 있는 아까 21 billion hungry Africans를 봅시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굶주리고 있는 21 billion hungry Africans 중 한 명인 노키아를 도와줍시다. 똑같이 했단 말이야. 그럼 누가 가장 어느 그룹이 많이 펀드 레이즈 됐다? A그룹의 펀드 레이즈가 제일 많이 됐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2등, 3등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얘는 별로 시들시들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별로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렇지. 무슨 말인지 있어.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이 실험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거. 뭔가 감성적인 걸 터치하려고 그러면 숫자를 들이대지 말고 그렇죠. 그냥 딱 어떤 특정한 울고 있는 애를 보여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울고 있는 이 아이를 도와주세요. 응. 그런 사람들이 울면서 어떻게 해. 나도 동방을 해야지. 돈을 못 벌릴 것 같겠다. 그치, 네 사진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려놓고 얘를 줘봅시다. 이 사람이 이상하게 생겼다. 갑자기 이걸 쫙 올라가지고 뒤에 막 저거 여기 막 람보르기니 막 달려오고 람보르기니를 못 타서 슬퍼하는 우리 재영이를 도우세요. 람보르기니 experiment shows that why people are more willing to help more in need. They become indifferent when given the more perspective of hunger. 네, 그래서 일단 답을 놓고 얘기를 해서 실험은 보여준다. 대시라는 것을 why? 아, 전체 사람들은 근데 홀인데 그럼 죽을래? 사람들은 더 기꺼이 도와주려는 경향이 있다. 위험에 처한 개개인들 그들은 무관심해진다. 더 큰 기아의 관점에서 더 큰 기회 관점이 주어졌을 때 무관심해진다. 왜 그렇지 않으면 반면에 그렇지 않으면 반면에 뭐뭐 하는 반면에 people are more willing to help an individual in need 하는 반면에 그 다음에 when하고 기분 사이에 When people given, when people are given, 사람들이 받았을 때, 네. A nation in need, 도움이 필요한 국가, 도움이 필요한 대중, brother, 더 넓은. 광범위한 더 넓은 페어러 더 공정한 오케이 그럼 이제 매스 다시 돌아가서 매스가 그건 뭐예요? 매스가 의미하는 거는 이거야 여기서 매스가 어떻게 나와 뒤에 라저 퍼스펙티브라는 라저 퍼스펙티브 라저 퍼스펙티브의 뜻은 뭡니까? 더 큰 관점 더 큰 관점, 많은 것을 크게 봅니다 그렇다면 otherwise에 대한 얘기
그렇지 않아요. 아, 다른 게 달리. 그 배경은 뭔데? 그, 다 읽었으니까 누가 단어 뜻을 물어봤겠냐? 오늘 말지만 어더 와이드는 결국 여기다가 어더 와이드 빼고 몰랐는데 Who are caring for an individual? 아, 그래서 개인은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어떤 개인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가던 길을 벗어날 사람들이 뭐해진다? 뭐의 뭐에 대해서는 뭐해진다? 다수의 고통에 대해서는 뭐해진다? 무관심해진다 라는 점을 영국외고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otherwise 같은 것들 나오면 뒤를 봐야 되겠죠. 그래야지 otherwise가 풀리죠. 우리 또 나야 풀리는 단어입니다. 족 같은 단어죠.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네. discouraging에 대한 얘기. 동명사. 오케이. 왜 동명사죠? say 목적어. And some to say discouraging. 그리고 사람 몇몇의 사람들은 뭐야? 실망된다라고 말할 만하니까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 그리고 여기 생겼던 말은 say하고 discouraging 사이에 생겼던 말은 people are. 그럼 people are discouraging 사람들이 실망시키는 거야? 연구 결과가 실망시키는 거지. 그래서 뭐 that it is가 생각하는 거죠. Some would say that it is discouraging. 어 그러한 결론이 어떤데? 결론이 실망시키는 거야. 실망 당하는 거야. 결론이 실망 당한다. 그래서 결론이 막 실망하는 거고. 아우 실망하는 아우 실망하는 결론이 나죠. 오케이 맞네. That the result is discouraging 이라고 말할 어떤 사람, 어떤 사람들은 어우씨, 결론 참 희망스러운 결론인데 너무 케어를 들이댔음에도 불구하고 몇 명을 도와줘야 되는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reduced the contribution 했다라는 사실 discouraging 하는 거야, discourage 느끼는 거야 느끼는 거 아, 그래? 이기겠네? 아, 시키는 거죠 때릴까? 어, 마틴이 많이 갔다. 뭐 때문이지? 네. 너 몇부터 시작했지? 3부터 시작했나? 4. 4, 5, 6, 7. 4개밖에 못했어. 헐. 어, 좀 많이 준비했는데. 어떻게 하면 속도를 좀 하지? 자, 다음 시간에 지금 시간에 도망가면 속도가 나지 않을까? 잘 안 해.